그리고 저 내가 이제 저 대영관 노소에서 그 지천태 마다 문명 시대가 열린다. 목회 모체 문명 시대가 열리는데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싱크탱크가 발동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했고. 두 번째 12월 달에 내가 영남도서에서 부산에서 강론을 하기로 했는데 환생의 법칙이 있으니까 환생을 어떻게 하려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유명해가지고 환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요? 환생을 환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 지금 용주선언에 계시네? 여기 보니까 용주선언.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아까 먹었잖아요. 네. 만났어. 미안해서 만났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 누구시라고. 네, 누구시라고. 네. 오늘 환생 문제를 잠깐 건드려야 되겠네. 네? 환생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겠네. 환생. 저는 한생명 운동, 한생명 운동. 아, 알고 있습니다. 한 얘기. 네. 네. 환생의 문제를 건드린다고. 네, 네. 환생.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본론은 아니지만은 역사와 관계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네, 오늘 3시부터 4시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조헌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 오셨지만은 예, 근처 오신 분은 제가 또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요 앞에 지금 제가 칠판에 한글 비슷한 걸 썼어요, 지금. 완전히 한글입니다. 단지 옆으로 썼어요. 세로로 쓴 게 아니고 옆으로 다 썼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게 어디냐면은 일본 이세신궁에 있는 충문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미가 유거하고 신하도 무호가 하라. 노우 어구사 우미가 하이사 여호 하마 두디돌이 하마 여하유가 수이 시두다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말로 읽으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우미가 육개하고 신하쯧 무호가 하라 노우 에구사 우미가 하이사 여호 하마 쯧지돌이 하마 여하유가 수이 시저다 이렇게 돼버려요. 예. 일본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몰라. 발음이 우리말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디귿자를 저로 발음해요. 그래서 앞에 읽은 발음은 순우리말이에요. 뒤에 읽은 거는 일본 발음이 섞여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몰라. 무슨 뜻인지 그렇게 읽으면은 근데 우리는 이걸 분석하면은 뜻이 다 나와요. 왜냐?
이 발음 자체가 영어 자체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거는 이형을 옆으로 써가지고, 원래는 세로로 쓰잖아요. 우리 한글 붙이게는. 이걸 우로 옆으로 읽었습니다. 우미가 유거하고, 자, 우미가까지는 똑같아. 이 유자가 요게 반음 이자예요, 반음이. 이를 이분으로 나눈다는 뜻으로 반음, 반모음 이자, 반자음 이자도 이때는. 유, 그, 요는 시옷 아래 이형을 붙였는데 히읗입니다. 하고, 시나 두, 무오, 호가, 하라, 리, 리얼을 반을 뗐어. 그냥 디귿자. 반대 방향만 적어놨어요. 노우 어구사 우미가 하이 사요후 하마 두디 도리 하마 요하유가 수이 시두다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말에다가 감탄사를 붙여놨어. 자 봅시다. 우미는 실제 일본 발음으로 바다예요. 그러면 이 가짜는 조사하기 때문에 똑같아. 직접 조사. 우미가, 바다가, 유거하고는 한자 말입니다. 유거는 것은 머무는 바이고 이 뜻이에요. 또는 유유히 머물고, 예. 유거하고, 신하두, 이거는 신하도. 신하가 뭐냐면은 신하이, 신해, 신해도, 신해물도, 예. 무호가하라, 무호. 이 끓이로제. 끓이김 없이 노래하라, 이 소리. 무호가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하마, 노우어구사, 노우어구사, 뭐사, 뭐야, 강조, 증미사거든. 노우는 성난, 성낸다는 뜻이야. 뭐에다가, 어구, 어구는 성스러운 언덕이란 뜻이야. 언덕구자예요. 언덕에 뭐가 부딪혀, 뭐가 부딪혀요? 파도가 부딪히는 바다, 우리. 노우어구사, 우미가 바다가 한다, 하이사요. 하마 두디돌이. 하마는 하늘 천자. 네, 일본 말로 할 때는 저기 한자로 천자 붙여놓고 하마, 아마, 하마 이렇게 읽어요. 하마 두디돌이. 야, 요 두디돌이가 요 결정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두디돌이. 그 다음에 하마 요하유. 요것도 결정적인. 가 수이 시두다우. 수이는 편하게, 쉽게 뜻이거든. 편안하게. 시두다우 시시도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바다. 그 이제 이세신궁이 어디에 자리했냐면은 남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항상 언덕에 파도가 부딪혀요. 저 그 이세신궁의 위치가 그래요. 우미가 바다는 유유히 머물고 시냇물은 어리낌 없이 즐거이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성남 파도는 바다가 하심이로다. 하마 두디두리 대 또는 하늘에 대 두지돌이 대 여호와께서는 께서 편안하게 시시도다 또는 시소서 이런 충문이에요. 그 그대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대로 적혀 있어요. 예. 그 저기 일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제가 해석을 다 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고 두지돌이 여호와. 요게 요것만 나면은 끝나버려요. 바로 당군조선의 역사입니다. 이게 두디돌이가 뭐냐면은 한당국에도 이미 있어. 당군세기에 서기 전 2173년인가 그때 우수국에 소신보리가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해가지고 참을 당했는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우수국을 세웠다 돼 있어. 우수국이 되었다. 소신보리국이거든. 소신보리, 소신보리, 소신보리란 뜻. 말 자체가 소머리에요. 요거는 시옷, 상시옷, 아, 사이 시옷. 그래서 소머리야, 소머리. 그게 이제 소가 우잖아요. 우, 소. 소머리, 소머리, 우수. 예. 우수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 소시머리의 후손인데, 당군조선 초기 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참을 당했어요.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요수비한테. 예. 그 후손들이 점점점점 이동을 해가지고, 원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도마강 동쪽에 예국이 있었어. 예국. 예국이라고 있어요. 옛자는 울수자가 있어서 바닷가 근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국이 백두산 동쪽에 예국이 있었는데,
그 자리 있던 후손들이 점점 남쪽을 내려갔고 나중에 동해가 되고 동해가 나중에 맥국이 약해지니까 서쪽으로 가요. 춘천 쪽으로. 춘천 쪽에 가서 충도 쪽에 우수국을 세웠네. 그래서 신라 기록에 맥국도 있고 우수국도 있어요. 그 후손이 그때 연대가 약 쓰기 전 900인데요. 그때 임금이 누구냐 바로 요 사람이 요하유입니다. 쓰기 전 900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후손 중에 음파부럽이 나와. 음파부럽. 근데 헌민정음이 나오기 전에 저 이렇게 문자를 적었었다는 얘기하네. 그 정확한 연대를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훈민정음 후냐 전이냐 자기들도 막 싸우고 있다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훈민정음 일본에서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림태 개통이라 우선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자, 서기 전 900년경에 요하유라는 사람, 요하유예요. 요하유라는 사람이 임금 노릇을 하다가 즉 뭐냐면 이거예요. 두디도리, 두디도리. 도리가 무슨 뜻이죠? 도리. 도리. 소벌도리 하잖아요. 우등벌이란 뜻이거든. 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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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장급, 천장급. 도리가 우등벌이란 뜻이에요. 소벌도리, 소벌공이라 하잖아. 높여가지고 공. 우등벌이란 뜻이에요. 육천장의 우등벌이가 소벌공이었거든. 소벌도리였거든요. 근데 이거 두디, 두디는 또 뭐냐 이게? 두디가 바로 두지입니다. 두지. 국외어가 돼갖고 지금 우리는 두지라 하지만 원래는 두디란 말이에요. 두디. 두디가 뭐예요? 두지가 뭐예요?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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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지가 뭡니까? 두지. 그렇죠. 저 뒤죠. 두지. 뒤주. 두지가 변음이 돼갖고 뒤주로 변해버렸어. 경상도에서는 두지라고 아직까지 우리는 두지라 그래요. 네? 시골에서 두지. 그게 이범 역하면은 뒤지가 돼, 뒤지. 그 다음에, 아, 요거, 요거 때문에 뒤지가 돼, 뒤지. 아, 요게 차를 탈락이 되고, 요렇게 돼 본 거야, 뒤주라고. 뒤주가 원래 콩 담는 상자란 뜻이에요. 콩상자잖아, 콩상자. 요거 나무, 발. 예. 요 콩만 있으면은 먹고 산다, 이게. 그래서 나만진자야, 나만진자. 요것만 있으면 돼. 만주가 콩 원산지예요. 자, 이 두디 소리가 뭐냐면은 두지 주 예업의 예업의 추장이야. 두지 주 예업의 추장 소심으로 해가 반란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강국에 바로 나와요. 단군 세기에 서기 전 1733년. 그럼 요 요하유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요하유가 바로 배능이 됐습니다. 배능이. 그거 제가 추석을 다 했어요. 제가 일본 역사책을 다 뒤졌어요. 특히 일본 세계에 다 바로 납니다. 바로. 예. 바로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본말로? 일본말로. 오하류입니다. 오하류. 오하류는 오하이, 해, 해, 해일자. 오하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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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하면은 요하류가 되고 요게 없어지면은 요하유가 돼요. 대령기를 오하류로 읽다가 요하유가 된 거예요. 근데 대령이 뭐냐면은 바로 천조 대신에 을적 이름이야. 대령이. 아시겠죠? 아마 따랐어. 천조 대신에 을적 이름이야. 대령기. 그게 나중에 뭐로 변하냐면은 대령전. 대령전. 그 다음에 천조 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 명, 명, 명. 전, 신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요. 예.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진짜 귀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떤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이 되는 거야. 지금 천조대 신이 되어버렸어. 대령기가 천조대 신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이름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거. 요 하유. 그래서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제가 그 무리승공 그 앞에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같이 간 분이 그 천조대 신을 모신 그 사당이 있었거든요. 신 뭐랍니까? 신사. 신궁. 신사 있었는데 그 천조대 신이 이제 소순호의 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소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순호는 서기 전 60년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서기 전 900년 사람이에요. 900년. 예, 일본의 원시조라고 하면 돼요. 원시조. 여자입니다. 예, 요하유가 대령기, 대령존, 천조대신 여자입니다. 여자. 네. 예. 그런데 자기 손조는 소시보리, 추장, 추장이야. 그래서 추장이에요. 추장. 추장은 개성한 사람이에요. 두지조리. 예.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누가 건너갔냐면은 그 밑에 조, 밑에 보면 서기 전 677년에 엄파부랍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장군이야. 그 장군이 그 당시에 삼도를 가리, 일본을. 그 당시에 일본을 일본어를 하지 않고 삼도. 섬이 세 개다. 섬이, 구슈, 혼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요. 홋카이도. 홋카이도, 근데 그쪽은 그쪽까지는 아직 못 갔어. 일본 반란이 어디 갔느냐? 구슈, 사국. 그다음에 혼슈, 본주.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서기 전 677년에 음파고록을 보내 가지고 평정했어요. 그런데 7년 후에 또 반란이 일어나. 누구냐면은 바로 신무왕이 반란합니다. 자. 연대기로 갈게요. 일본의 역사는 우리한테서 이탈되어 갔는데 반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 볼 때는 중대한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역천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서기 전 2173년인가 그래요. 소시보리가 반란을 이렇게 합니다. 참을 당했어요. 머리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수국이 세워집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서기 전 900년경입니다. 900년경. 딱 떨어지진 않아요. 900년경인데 몇 대를 내려와가지고 서기 전 723년에 엄파부랍이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장군이 있어요. 장군, 음파부랍 장군. 그 다음에 서기 전 677년에 도반명, 대반명 그래요. 대반명. 그것도 다 외우고 있어요. 대반명 제후가 있어. 실력가예요. 실력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 677년이 아니고 667년. 음파부랍이 먼저 평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반명을 보내가지고 평정을 그 해에 했어요. 자, 대반명은 일본 기록, 일본 서기에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도반명으로 되어 있어요. 벼도자. 대반명, 반명은 똑같은 소리고, 요거는 벼도자예요, 벼도자. 벼나 배나, 그죠? 요게 이두음이에요, 이두. 음차풀이야. 이 사람이 장남이에요. 음파부랍의 장남인데, 신무는 반년이라 그래요. 반년. 막내야, 막내. 네, 막내가 나중에 7년 후에 반란을 일으켜요. 천황을 참칭합니다. 서기 전 660년. 자기 나름대로 혁명이라 그러죠. 무슨 혁명이라 그래요? 신유 혁명이라 그래요. 응? 그때부터 왜가 나오네, 왜. 국호가 왜예요, 왜. 그러니까 결국 왜의 시조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요 사람. 요 하유가 왜의 시조예요. 외국의 시조라. 물론 이제 거기로 가면 소시보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소신벌이 제일 있어요. 우두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두천왕도 있고 막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소신벌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다 반역의 역사에 따지고 보면. 그 시점에 일본이 저 백제가 멸망했는데. 아니죠. 요거는 서기 전. 서기. 네, 서기 전 660년. 서기 전 660년이에요. 이때 시작된 게 왜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서시 알죠. 서보. 진시황을 피해가지고 간 사람이 서기 전 217년에 외로 도망가요. 불러쳐서 부활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걸 타고 배를 동남동료 500명씩 데리고 돌아간 장소가 어딨냐면 서귀포예요.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 서시가 돌아간 포를 돌아갔다. 예. 어디로 갔냐? 부리산으로 갔어요. 부리산이 지금 어디냐면 후지산. 일본의 후지산. 그쪽에 가면 서시에 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또 기록을 남겨놓은 게 우리 한당국에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의 역사는 두디돌이 두지주 외협의 추장의 후손이 요하유가 시조가 된 역사다. 외협 역사입니다. 나중에 일본으로 가면 한번 보세요. 요 요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청동 거울이 또 있어요. 청동 거울은 요거를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한 700년경에 제작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임금이 누구냐면요. 바로 백제 무왕의 딸인 누구요? 제명여왕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에도 가림토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한글식으로 새겨져 있어요. 읽어보면은 아마사가리 히무가 두히무 수너라 미코토 미코토 노리시아 아머 마오라 두구리 닥터 마토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말인데 일본말로는 요새 일본말로 비슷해요. 일본은 여기서 제가 여자 왕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 둘 세 명이 나와요. 여자 왕이 세 명이 나오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백제 제30대 무왕의 딸로 추정되는 보황여인 황극왕 제명여왕이에요.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7세기 서기 660년경 그렇게 나옵니다. 백제가 말망하기 전쯤에 만들지 않았냐. 그때 백제에 마음을 나서 왕자들이 대거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천지천왕 천무천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백제계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일본이란 명칭이 생겨요. 언제? 672년이죠. 자, 일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거기 한마디만 드리면 네. 일본 사람들이 최근 역사를 개편할 적에 네. 그 신무천왕부터 네. 했잖아요. 네. 진무텐도. 네.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은 조금 지금부터 2700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천황이 최근에 모계하고 자기네들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고. 아, 그럼 다 연결되어 있죠. 아. 네. 자. 요런 강의를 제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저 실제로 이세충궁에 가면은 시내물이 있어요. 그걸 오신령천이라 그래. 50개의 방울이 달리듯이 방울 소리가 나는 시내라 돼 있어요. 예. 아까 저 신화도 뭐 방울이 울리듯이 막 시내물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형상 그 의성 의태를 표현한 겁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일본의 역사가 화학자 눈에 들어오죠. 네. 일본의 역사도 인정하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 역사도 인정돼요. 네. 뭐 외가 신무왕이 서기 전 660년에 안 세웠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역사 기록이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역사가 제대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역사는 반정의 역사를 그렸는데 중국의 역사도 실제로는 반정의 역사예요. 제 책이 다 있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지금까지 천부경 전시를 통해서 제가 역사를 부분하고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나눠준 유인물이 이제 우리 삼일신고 그 다음에 태극경 이게 이제 원방각경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치수리년 부루공덕비 서효사 다물흥방 고청문 삼일신고 봉장기 참정개경 총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제가 1985년도경에 역사 연구 막 시작할 때 이걸 국립도서관에서 본 것들이 이게 그 당시에 너무 어려가지고 참정개경 총론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뺏겼어요. 노트에다 뺏겨가지고 나중에 해석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해석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제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삼일신고는 천부경을 초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상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풀이해 놓은 겁니다. 즉 뭐냐면은 천부경에서 말하는 한 요거는 전체 한을 가리키기도 하고 낱개 한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삼일신고에서 하늘 천자가 바로 전체 하늘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가마득하고 한 것이 하늘이 아니고 모습도 바탕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위아래 상하 사방도 없다. 텅텅 비고 비어서 있지 아니한 곳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포획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을 갖추든 안 갖추든 보이지 않든 들리지 않든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다는 거예요. 원래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니 콩이 한쪽이 있어. 이걸 계속 쪼개 또 쪼개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 물리학적으로 하면은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 이게 이제 기초적인 거죠. 기본적인 이거는 핵이고 전자고 핵은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잖아요. 음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태극 원리에 이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쪼개면 어떻게 해요? 전자 전자도 알맹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렇게 모인 게 전자예요.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간이 있어요. 공간 단지 밀집도가 강할 뿐이야. 물질, 요것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그잖아요. 물질이 모여갖고 물체가 되고 우리처럼. 근데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이 뭐냐, 기본적인 존재가. 그게 바로 한이다, 이겁니다. 오, 만물 만상이 다 공통적인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 형체는.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해요. 자, 그런 식으로 1을, 천부경에서는 1이라 했지만은, 자, 삼일신고에서는 천으로 해서 풀었어요. 원천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풀고 있어요. 전신이 어떤 분이냐? 전신이 해가지고 제일 윗자리 가신다. 제일 윗자리 계시는 맞죠? 왜?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신을 갖고 있습니까? 모시고 있습니다. 분이 모시고 있죠. 제일 윗자리. 그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대입이 돼요. 자, 무상률이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하늘을 만드시고 낳고 하늘을 낳고 무수한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드셨다. 그런데 어디 있다고요? 그 씨앗이 우리 머리골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 네가 하나님의 씨앗이다 이 소리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 찾지 말아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천국에 다 나오잖아요. 본심 본태야. 악명인 중 천지 네가 곧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방법을 이제 삼일신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천당과 지옥. 지옥은 이야기 안 해요. 우선은 천당부터 가르칩니다. 천당을 천궁이라 했어요. 하늘궁전 만가지 착함으로 계단을 삼고 만가지 덕으로 문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광명처다. 밝고 밝은 곳이다. 성통 본성을 통해야만
본성을 통하고 공을 이룬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영원히 쾌락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하늘에는 저 너르선 별들을, 무수한 별들을 보라. 크고 작고 밝고 어두움이 똑같지 않다. 또 괴로움과 즐거움이 똑같지 않다. 이렇게 있어요. 하느님이 이제 여러 세계를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일세계 사자. 일세계. 태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죠. 700세계. 700세계라는 것은 하늘은 아까 상하, 좌우, 사방도 없다 그랬는데 방향을 만약에 정하면 일곱 방향이 돼요. 입체적으로. 일곱 방향. 상, 하, 전후, 좌우, 중. 이렇게 일곱 방향. 그게 천국인에서 만나는 성한 5, 7. 평면은 5, 입체는 7. 이렇게 돼요. 9. 9를 이룬단 말이에요. 9. 이렇게. 전후, 좌우, 중. 5. 상, 하까지 합하면은 입체가 돼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여기 제일 기본적인 거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성한 오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거는 천구의 적도, 이거는 황도, 태양이 움직이는 모양, 길. 그것이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다 부합하는 거예요. 일곱 방향으로 온 세계를 이제 다스리는데, 지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요? 일환 세계, 하나의 세계를. 한, 포함 안 한다, 이 소리. 신이 길을 불어넣고 따뜻하게 해서 만물이 생기는데, 걷고, 날고, 변화하고, 헤엄치고, 심어져 자르는 물, 생물들이 번식했다. 마지막으로 사람, 악명인 중 천지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신 본태양인데 악명인 중 천지일. 인물은 동수 삼진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과 물건이라는 것은 생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삼진 세 가지 참을 받는데 바로 성명정이다. 성명정. 아까 삼수분화 우리 저기 사별신고에서 천부경에서 무계화산 삼극, 삼태극, 삼 분화 원칙이 나와요. 여기서 또 성명정이 나와요. 본성, 이거는 목숨, 기운이죠. 기, 숨쉬는 거. 이거는 정기. 이거를 감싸고 있는 게 심이고, 이게 숨이고, 이게 신이죠. 몸이죠. 이제 이걸 저기 중국의 도교수교라면 신, 기, 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신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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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생 이렇게 하면 생각, 살아있어야 생각이 있죠. 그 다음에 영혼배, 영혼배 백자, 영혼배, 영혼, 영혼 영혼, 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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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계속 불어요. 줄을 가지고 본성은 뭐냐? 목숨은 뭐냐? 정이 뭐냐에 대해서 삼일신고에서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지구에서 살기 때문에 생명 이 숨이 붙어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망이 생긴다. 산망 이게 바로 이거다. 마음이 선악이 생기고 탁기, 청기가 생기고 몸이 야위고 두텁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중이란 겉, 허울 망자 가단이라고도 하는데 거짓될 망자거든. 거짓이란 것이 가중이란 뜻이에요. 안맹이가 아니고 안맹이가 진짜잖아요. 그 살고 있는 게 가중이고 거치고 허울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삼일신고는 천부경의 말씀을 다섯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조각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현상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참전경영입니다. 참전경영에 가면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뭐냐 나오면 하나님.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도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정의해봐라 하면 다들 무서워갖고 정의 못하죠. 근데 참전경영에는 딱 정리를 해놔버렸어. 바로 알아라 이 소리 중에.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느님을 다 찾지 말고 여기 있느니라 이 그 말씀인데 전신이란 전신이 뭐냐 전신 그냥 함부로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데 아 정의를 해놔버렸어요 다른 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 하늘은 무형 유형의 천이 있고 무형의 천이 있다 그랬어요. 유형의 천은 보이는 하늘이에요. 해, 달, 별, 비, 바람, 구름 이런 거. 물론 그 안에도 다 알맹이, 주인, 신이 들어있어요. 보이는 신이 있고 보이는 하늘이 있고 안 보이는 모습이 없는 하늘이 있다. 무형의 천이 뭐냐? 바로 하늘의 하늘이다. 곧 천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아까 천국이라고 삼신국 말씀드릴 때 다 했죠 이미. 온 만물과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다 원천적인 기본적인 존재 그분이 바로 천신이다 이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다스리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참전경영에서는 이렇게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극경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늘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일신고로 넘어가고요. 삼일신고 독법은 삼일신고를 읽는 방법인데 서기 전 59년경에서 서기 전 37년경 사이에 고주몽 그 다음에 동부에서 같이 피난한 오이, 마리, 협보 이렇게 있어요. 협보 또는 협부. 그 다음에 졸본에 도착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묵거, 무골, 제사 이렇게 있어요. 이 극제사란 분이 성이 극시야. 극시를 줬어요. 극제사란 분이 지은 삼일신고 독법이 있습니다. 삼일신고 독법이 어디 있는가? 삼일신고 독법 안 보여요? 제한테는 어디 가버렸지? 없어요? 그럼 프린트를 한다는 게 해야 제 저는 잘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있다 참 저기 참전경영에 보면은 제일 긴 참전경영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참전경영에 보시면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지막 부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극제사 중간에 나와요. 극제사 참전경영 제일 뒷부분에 극제사라는 분이 나와. 중간쯤에. 네, 극제사 나오죠? 이 길을 극제, 요 찾으면 돼요. 요 극자 찾으면 나와요. 극제사가 삼일신고를 독법을 만들어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해석은 안 하고요. 삼일신고를 아주 정성스럽게 읽으면 어떤 경지에 이르냐를 표현해 놨어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삼만회에 이르면 삼일신고를 366자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366알로 된 단주를 가지고 한 자씩 이렇게 정성껏 읽는 겁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그러면은 3만 번을 읽으면은 제 애기 점수하고 재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7만 번을 읽으면은 진력이 불침하고 질병이나 병이 물러가 버린단 말이야. 침범을 못하고 그 다음에 10만 회를 읽으면은 인병 가피라 병장기를 피해버려. 병장기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래 피하지 그죠? 그런 경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만에 이르면은 금수와 승복한다. 짐승과 길짐승, 날짐승들이 다 순중해서 복종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다루더라. 옛날에 호랑이도 다뤘잖아. 70만에 이르면은 인귀가 경외하고 사람과 귀신이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100만, 100만 번에 이러면은 영철이 지도하고 신령과 저기 삼일신구의 불령 제철 나와요. 신령과 재장, 신장은 영은 신장이고 철은 무간이고 그러니까 무간 무간이라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지도하고 자 여기서 잠깐 한자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임금이 있고 좌우가 있잖아요. 동쪽은 뭐라 그러죠? 서쪽은 동쪽은 문이라고 하고 서쪽은 무라 하는데 이거를 무슨 문자로 합니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세요? 무슨 문자를 배워요? 호반무라 하잖아요. 그죠? 왜 호반이라고 할까요? 왜 호반이에요? 누굽니다. 호랑이. 좌청룡 우백호. 이 소리입니다. 예. 좌청룡 우백호예요. 동쪽은 용, 서쪽은 호랑이. 그래서 호반무예요. 요는 용반문자고. 상대적으로 이야기는 이건 호반 묻자고 이렇게 됩니다. 호반 같은 게 또 한자 말이에요. 호랑이 막 둘러 나갔을 때 호랑이에 속한다. 호랑이가 담당한 부서다. 무다, 호반 무다. 이거는 그래서 동룡문 하잖아요. 동룡문 할 때는 누가 문관들이 급제할 때 동룡문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압니다. 360 만에 이러면 360만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66개의 뼈를 바꾸고 366혈을 또 어떻게 막 오케스트라가 일어나면서 그냥 연주가 되버려요. 그 다음에 366만 도어를 이 도수가요 그냥 같이 합쳐져 버린다는 소리예요. 분리가 되고 압도기를 하듯이 그냥 하나로 되버린다 이 소리죠. 이런 경지가 되면은 고통을 떠나서 즐거움에 나아간다. 그 심요함은 가히 적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자 삼일신고를 읽으면은 요런 경지에 이루고 신선이 되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신선 신인이 되어버린다 이죠. 신인합일이 되어버린다 이 소리죠. 그게 본신 본태양 악명인중 천지 그 다음에 삼일신고에도 성통공안장 철 발대신기의 경지 발대신기 발대신기를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발대신기 편다 대신기 기자가 무슨 기자입니까? 기자가 털 기자죠. 털, 털. 털이 뭐냐면은 빼대를 뜻해요. 이 기자가 기계할 때 기자가 빼대를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 네, 그렇지. 기털 할 때 털 기자죠. 털, 털. 제공 털. 예. 네. 기계가 다 이렇게 털로 다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흐물이지 흐물이지. 그렇습니다. 자, 요게 또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거든.
왜 비밀이란 뜻을 가지냐면요. 요것도 먼저 설명하고요. 편다, 뭐를 크게 신기를 바란다 또는 큰 신기를 바란다. 그럼 신기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신의 깃털이란 말이에요. 신의 틀을 본다 했는데 그 틀이 뭔 틀이냐면요.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체가 생성되는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요. 기가 응집이 돼가지고 박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몸이 체가 이루어지고 형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오행성생으로 돼 있어요. 요게 바로 기인데 틀인데 요는 바탕이잖아요. 바탕. 이거는 뼈대예요. 뼈대 뼈대 뼈대. 요 끝에는 뭐가 묻어있죠? 살이 붙어있죠? 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몸 안에 있는 뼈를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보통 사람 못 본다, 그죠? 그래서 신이 숨기는 비밀이라 그래. 비밀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의 틀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게 네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안다. 본다. 듣는다. 행한다. 이렇게 되죠. 네 가지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어. 신의 비밀을 본다, 안다, 듣는다, 행한다. 이렇게.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늘 속, 바다 속, 만물 속을 다 안다는 거야. 알면은 다 보는 거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본다, 이게. 이게 텅텅 빈 걸 다 보는 거야. 아까 텅텅 비었다 했잖아. 원자가 알맹이가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다 공간이에요. 아주 다 피어 있어. 텅텅.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텅텅 피어 있다. 지금 우리 하늘에 별이 정신이 많지만은 99%가 텅텅 피어 있어요. 단지 모인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모여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듣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같이 모든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김치인데요. 또 안다는 것은 또 무의 김치고, 본다는 것은 말지경 천리, 천리야. 그다음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중무의 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파리가 내가 뱅 날아가 보잖아요. 자기 몸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분신법도 써. 그리고 온천지로 다 날아다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이 지를 다 알아버리죠, 그죠?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게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한우 할아버지는 이미 알았어요. 수위전 3500년경에 천시를 보면 다 나와. 원각이랑 이렇게 나오고, 둥글다는 걸 다 깨달아버렸어요. 태화국기가 팔계를 만들면서 이 도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구가 도는 모양하고 똑같거든. 이게 도는 이 모양이 북두칠성이 도는 모양하고 지구가 도는 모양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똑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구가 어떻게 우리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돌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다 보이죠. 일체대로 하면 다 보이는 거죠. 부처님 육신권이 다 토한 거죠. 그래서 신의 경지, 신인 합일이기 때문에 다 알고 보고 듣고 행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삼일신고 봉장기는 발해시대 때 원래는 대지입니다. 대진, 대시의 진국이라고도 하고 당구조선에 지난할 때 진짜 같은 소리인데 이 진짜로 써요. 대진국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 발해라고 불려지면서 발해국으로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부르는 명칭은 아니. 발해시대 때 초기 대조용 승무고왕제 시대 때 문적은 감이든 누구냐면은 이 마상이는 부른 삼일신고 주해를 했고 3대 제3대 문왕제 3대 문왕제 때 삼일신고 봉장기가 지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섬유신고가 어떻게 진행했는가를 역사를 적어놨어요. 섬유신고 공장기를 보시면은 자 여기 있어요. 33번에 섬유신고 공장기 되어 있는데 366갑자 청부사민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366갑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366갑자 하면요 갑자는 역법이기 때문에 60갑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66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366갑자라 그랬습니다. 갑자를 366번을 돌았다 이 소리예요. 60을 곱해주면은 21,960년이 됩니다. 21,960년.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냐 이거죠? 요때 한웅 할아버지께서 태백산에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한웅 할아버지께서 태백산에 내려오신 게 서기전 3,897년입니다. 갑자년. 더해주면은 서기전 25,857년입니다. 갑자입니다. 이때부터 이 해가 흘러서 태백산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개해를 썼습니다. 갑자가 아니고 갑자를 쓴 거는 서기전 3500년경부터 태어곡기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시를 예.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자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로부터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원래는 개해를 썼습니다. 그래서 10월 상달이라 하잖아요. 10월 상달. 10월 상달이다. 10월이 해월입니다. 해월. 그래서 요 개해로 하면은 서기전 25,858년 개해입니다. 제가 율법을 추적했습니다. 현대의 양력 음력을 다 반영한 달력이 있습니다. 그 정리한 것을 추적을 하면 역추적을 하면은 서기전 25,858년 개해년 11월 음력입니다. 음력 1일이 갑자월 갑자일 갑자 년에는 갑자월 갑자일이 없어요. 개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이 갑자월 갑자일이 제가 달력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왜 그러냐 음력과 양력이 음력 양력이 똑같이 반복되는 해수는 80년입니다. 주기가 80년인데 간지까지 일간지 있잖아요. 일간지 일간 일간지까지 똑같아 지려면 4560년이 돼야만 똑같아지죠. 그래서 25,858년 더하기 제가 찾아낸 달력이 1503년이에요. 요 달력이 개해년입니다. 요 달력이 개해년이 이렇게 돼요. 갑자월 갑자일이 11월 1일이다. 그러면 25858 더하기 1504 하면은 1537351 있잖아요. 자 하나 빼고 2730입니다. 요거를 4560으로 나눠. 그러면 주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거든. 반복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6. 6을 하면 되죠. 6636, 6530, 6424, 27이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276, 2769. 그래서 일간지까지, 일간까지 일치하는 것은 4560년이에요. 그 주기로 계속 돌리다 보면 서기전 25,858년 11월 1일이 갑자월 갑자일이 됩니다. 실제로 찾아냈어요. 어제는 제가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오늘 보신 분은 해석하지만 이 366갑자가 바로 달력을 적어놓은 거다. 역법을 적어놓은 거다.
어디에? 3.1신고 공장기에. 3.1신고 공장기는 3.1신고를 잃어버려가지고 고구려 때 번역한 것을 모셔서 태백산 보건당에다가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전쟁이 자꾸 없어지니까. 다음 후세에 아주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죠. 그 다음에 태극경. 자, 태극경이 천부경의 원리를 간략하게 또 시로 읊어놨습니다. 태극경. 태극경이 어딨냐? 5번. 번호가 5인데 태극경. 이거를 원방각경이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방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결론적으로. 원방각. 읽으면서 간단하게 해석할게요. 읽으면서 대일기급 시명 양기 무유이혼 없음과 있음이 섞여있다. 허조이묘 등등 빈급과 승김이 묘화도다. 삼일기체. 삼일은 그 체고 몸이고 일성은 그 작용이고 세임이고 혼묘이란 섞임과 묘한 것이 고리를 하나의 고리이다. 체용무기다. 몸과 스님이 갈라지지 않는다. 갈림이 없다. 대허유관. 저 크고 큰 빈 곳에 빛이 있는 것은 바로 신의 상이고, 신의 형상이고, 신의 모습이고, 대기장중 큰 기운이 항상 늘 존재하는 것은 실신지화, 신의 조화다. 이렇게 됩니다. 변화다. 진명소원. 참 목숨이 네, 근원이 되는 것이고 만법시생 온갖이 법이 여기서 생긴다. 이를 쥐자 해와 달의 아들 이분이 바로 한우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신지충. 천신의 몸에 내리사 충만하시고 이조이선 비추고 이선자를 어떻게 해석하는 건 빛나다 뭐 빛날 선자 또는 이어질 선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원각이는 원각은 다 아시죠? 불명도 있는데 전지전능 해쳐버렸어요. 대강우세 세상에 크게 내리시어 내리시니 유만기중 우리들이 막 넘쳐났다 이 소리죠. 고로 원자는 이야. 원자는 하나로서 뭐라고요? 무극이고 무극. 일. 방자는 이야로서 반극이고 각자는 산으로 태극이다. 태극. 이게 결론이죠. 태극, 반극, 무극. 무극은 극이 없다는 소리. 극이 없다는 소리고 반극은 상대 극이 두 개다는 소리. 태극은 극이 세 개라는 소리. 자, 여기서 극자를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원래 극자가 무슨 극자예요? 극자. 극극자잖아요. 극극자라 그러잖아요. 보통. 왜냐면 남극, 북극 할 때 끝에 붙어있죠. 극극자. 지극하다 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한다 그런 소리거든요. 하여튼 치우친다는 소리예요. 어디로? 미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극이 생기죠. 그래서 극은 극자에서 보듯이 나무목자에다가 도끼건자에다가 나무가 원래 하나인데 붙어있는데 쪼갠 거예요. 크게 나눈다. 크게 갈라진다. 구분할 수 있다. 나눈다. 크게 나눈다. 그래서 태극은 크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원래 있는 어떤 시작점일 것보다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크게 딱 나누면은 아, 음양태극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극인데 음양태극이네. 무극인데 삼태극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무거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무거운 나눌 수 없는 그런 경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 원래 이것도 시작과 끝을 나누어도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시작과 끝을 두 개로 나누면은 반극이에요. 셋으로 나누면은 삼극이고 넷으로 나누면은 사극이고. 이게 이제 윷놀이판을 완전 생략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윷놀이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윷놀이.
누리는 달력입니다. 몇 번? 일주일 단위로 된 달력. 국두지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모양을 원래 거기서 본다는 달력. 거기에 천지, 수화목금토, 즉 음양오행, 1월 수화목금토가 대비돼가지고 일주일 달력이 되고 28일이 되고 1년 13기로 364일인데 하루가 더 있어야만 365일이 완성이 돼. 그런데 또 시간이 나면 4년마다 한 번씩 366일이 된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부두지도 있고 한남고기도 있어요. 자, 태극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삼태극이 원래 태극이다. 방극은 음양태극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음양태극을 양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사태극을 태양, 소양, 소음, 고양으로 그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 천국이면 음양중으로 하기 때문에 음양중, 천지인, 양, 중 중에서 생긴 게 오행이다. 하늘에도 오행이 있고 땅에도 오행이 있고 사람한테도 오행이 있어요. 바로 오행이 중에 해당합니다. 천지, 수, 화, 목, 금, 토, 일, 월, 수화, 목, 금, 토, 양, 중. 사상하고 달라요. 사상은 태양, 태음, 태양, 태음, 그 다음에 내외로 태양, 태음, 서양, 소음을 해서 사상이고, 이건 거기서 안 나와. 중에서 나와, 중에서. 중에서. 차원이 달라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우치수 기념 부부 공덕비. 이것도 천국경을 저기 사상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네. 왜? 당군 할아버지가 중국의 9년 대홍수를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도움을 준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로 있죠. 치수기념 부르공덕배 있는데 우치수기념 부르공덕배예요. 우가 누구냐면은 순연념의 신하였던 치수담당 우입니다. 서기전 2288년에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발발해요. 서기전 2280년에 순이 섭정입니다. 아, 섭정이 아니고 순이 권을 권 우의 아버지 권을 처형을 해버려. 처형 우산에서. 왜? 9년간 홍수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책임을 물어서 처형을 해버려. 그래서 네가 해봐 해봐 우한테 네가 해봐 하니까 서기전 2267년 갑술년에 까지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치수 완성을 못했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자기도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태호복기 사당을 찾아가. 어디에? 백예산 쪽에. 그래서 거기서 백일 기도를 하면서 자허 성인에게 자부를 구해요. 뭐라 했어요? 태자부루를 만나 뵙거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백일 기도 들어갑니다. 태자부루 만나게 해주세요. 뵙게 해주세요. 백마제를 지나면서 백일 기도를 하다가 꿈에 희몽을 합니다. 붉은 옷을 입은 태자부를 희몽을 해요. 실제로 만납니다. 서기전 1667년 갑술년에 도산회의가 개최돼요. 이때는 당군왕 할아버지 때 당군조선 총입니다. 순이 원래는 당군조선의 신하였는데 중간에 반역했어요. 반역. 그래서 함부로 본국에다가 요청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가 어쩔 수 없으니까 순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순이 다시 성국에다가 본국에다가 보고한 거예요. 저기 남은 할아버지가 이제 천재라고 천재 폐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서 태자부루가 천사 사자로서 파견돼가지고 도상회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때 우가 와가지고 삼육 대리를 올리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때 가르침을 받은 게 오행 칠수법. 오행 칠수법이지.
오행, 오행 기술. 오행은 상생상극의 논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그 당시에 넘어간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하나는 천부왕인. 우리 천부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천부왕인. 그 다음에 신칭. 신칭. 그 다음에 황부종. 황부종, 황부종. 법부자에. 자, 요 세 가지 물건이 우한테 건너갔어요. 천부왕인은 정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러는 거예요. 응. 왜냐면 물자도 동원해야 되고 인력도 동원해야 되니까 네가 해봐. 요거는 잠이다. 자, 검척. 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잠이다. 물 깊이와 길이를 챈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황부종의 바로 요 오행치수법이 기록된 홍범구조. 이런 정치에 관련된 게 다 나와요. 요 오행치수법은 아주 뭐랄까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홍범구조에는 그냥 오행의 원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태자부로가 우한테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 강의. 그래서 실제 우는 태자부로의 제자예요. 오행치수법에 대해서는 제자입니다. 황부종, 신친, 천부관인을 건네받았어요. 그게 자세한 기록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당군 한 당국의 은한세가 상편에 나와요. 나는 천재자니라 하면서 삼신상제께서 나를 보냈느니라. 삼신상제가 누굽니까? 강남배예요. 신이야, 신. 그렇게 모셨다면 받들었다. 그 당시에 삼신상제는 당군 할아버지고 당군 할아버지의 대신이 대리자가 천사, 태자 부릅니다. 천재자라 그랬습니다. 천재자. 천재자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 천재 아들이다. 자, 그러면 천재하고 천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고대 중국의 임금들이 천재자라고 합니까? 안 하죠. 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재하고 천재자는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를 아니면은 홍범구조를 예, 황급편을 건용 황급편을 봐야 되고 여신춘추도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천자는 장민 장민 부모 이위 천하왕이 천자는 천자는 요 백성들의 부모 인간 백성들의 부모로서 부모가 됨으로서 되어 천하왕이 된다. 천하왕으로 삼는다. 천하왕이 된다. 천하왕이 뭡니까? 바로 지방의 왕이란 뜻이야. 지방의. 지방의 제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상의 왕은 누구예요? 천상의 왕. 상대적으로. 바로 천군. 천왕. 천재 아닙니까? 하나가 땅 차이죠. 천자. 즉 뭐냐? 요 자가 뭐냐? 공, 후, 백, 자, 남 할 때의 자예요. 여기다가 천자를 붙이면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 스스로 높여서 천자라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봉해진 또는 천재 천왕이 봉한 자작이라는 벼슬이다. 이렇게.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여세출출. 자기 천자란 말이야. 자기 천자. 벼슬로 봉해지니까 그 천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요사. 이 수요사도 역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함축하면서 기원문이에요. 충문. 기원문. 간략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단국이 또는 제 책을 보시면 되는데 신지 역사가 어디에 나오냐? 15번. 소효사. 소효사가 원래 당군 조선시대 때 서기전 2049년이에요. 49년에 그때 삼경제도가 있었어. 하얼빈, 장단경, 그 다음에 백악은 평양이 지금. 그게 삼경제도가 있었는데
신경을 만들었어. 신경. 상촌이 신경이에요. 지금도 아마 신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상촌이 상촌. 상촌이 뭐예요? 늘봄이야. 늘봄. 늘봄이 고구려 때는 물현으로 지켰어. 물현. 물현으로. 물견. 물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늘봄 아닙니까? 늘봄. 이두식이거든. 늘봄이야. 상촌이. 지금 있잖아요. 상촌이 지금 있습니다. 1049년에 서기 전 상촌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 그 충문이 바로 서유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침 해가 먼저 비치는 곳이라 이렇게 나아갑니다. 한인이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한웅이 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치우께서 또 세계를 평정하시고 그 다음에 왕검이 나옵니다. 왕검이 대명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아주 중요하기는 원자선 해원, 해원상생이 나옵니다. 해원상생, 해원, 해원. 해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해원할 게 많죠. 원자선 해원. 이거는 이 원자예요. 해원이란 말은 뭐? 해원 상생할 때 해원. 원을 풀어야 돼. 모두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을 풀어야 돼. 그죠? 그리고 나라를 세 곳으로 나눠가지고 다스릴 때. 진한, 분한, 마한, 이렇게. 이 제도로서 1096년이라는 당구조선이 연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서기 1100년, 서기 1100년경에 고려 중기 때 김위제라는 사람이 한양을 남경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풍수인데, 풍수예요. 여기 지금 서유사의 풍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형 풍수라고 하는데, 저울 그릇에, 저울 대, 저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요게 평양, 지금의 평양, 대가변이라고 하고, 밝은 언덕이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추에 추. 요거는 그릇이고, 저울 그릇은 저울 대죠. 요거는 중심을 잡는 거고, 저기 드는 거. 요거는 소밀량이라 하고, 요거는 대가가, 요거는 안덕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군조선 시대 때 여기 진안이고요, 여기 만이고, 여기 번안이에요. 이 번안은 오경제도가 있습니다. 오경제도 다섯 개 수도 있어요. 동서남북 중 다섯 개 시도. 요 수도 제도가 고구려, 발해, 거란, 여진, 청나라까지 이어져요. 오경제도가. 이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정세에 따라서. 요 제도가 3만, 여기 당군조선 시대에 이미 정리가 돼 있었어요. 이미. 김희재가 주장한 것은 오덕지. 오덕지라 그래요. 오덕지. 이 오덕지가 뭐냐면은 오덕을 갖춘 땅이 바로 남경 한양이다. 한양이다. 한양. 지금 서울 한양이다. 오덕이 있는 땅이다. 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 땅을 구루 갖춘 땅이 요 한양이다. 이렇게 해서 남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송악은 기운이 지금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남경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1100년경에 남경으로 됐어요. 왜? 김희재 선생이 도선대사가 언급한 풍수, 물령풍수, 그 다음에 신지, 신지비사 소위 서여사를 언급하면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경이, 한양이 남경으로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설화가 있어요. 전설이야. 설화도 아니고 실제 개성 송악에 도선대사께서 비보풍수를 했어요. 비보풍수.
원래 고려가 400년밖에 못 가는 땅이야. 그런데 이런 설이 있어요. 도성대사께서 개성의 남쪽에다가 이런 다섯 마리의 개를 남쪽을 보도록 묻어놨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475년을 갔다 고려가 이렇게 이야기. 풍수와 관련된 거예요. 역사가 재밌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침추극기, 저울의 추가 극기, 극기는 대가간, 저울추, 저울 그릇. 자, 요 침은 거울이고 저기 저울이고 추는 거울 추고 극기는 저울 그릇이고 그죠? 극기는 대가간, 그게 극기다 이랬다. 요는 극기 대가간이야. 극기는 대가간. 침가는 소밀랑, 침가는 소밀랑. 추자는 안덕향, 처자는 안덕향. 안덕향이 어디냐면은 지금 지역적으로 지역을 보면은 안덕향이 어디냐면 저기 발해만 서쪽에 북교하고 산해관 사이쯤에 개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개평 당산 지역 거기에가 개평이 안덕향이었어요. 근데 원래 안덕향은 어디냐면은 서안평, 안시성이 원래 탕지라 그러고 구안덕향이라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나나가 있는데 나나 서쪽에 원래 있었을 거예요. 서안평 저기 있어 안시성이 안불이죠 안시성인데 지금은 여기에 천안이라고 있어 천안 옹길천 천안시라고 있어 동쪽으로 옮길 것 같아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라를 균형을 잡으면서 다스리게 했는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수미 김평이는 자 머리와 꼬리가 수평을 이룬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면서 76개국이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마하나의 뜻이 영원히 보상된다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왕읍에는 흥한과 융산이 있다. 흥패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예언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성제 사천신 오로지 정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승진해 있다. 모든 일에 정성만 다해라. 진인사 대천명 그런 뜻이죠. 함부로 예언하지 말고 응? 정성만 다해라 이 소리야. 하나님 승리님의 정성을 다해라. 정성이 곧 하나님 승리는 거 따지고 응? 자, 그런 식으로 소요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회원상생이 이야기했잖아요. 회원이란 말이 또 다물흥방 고천문에 나와요. 그 바로 밑에 다물흥방 고천문은 바로 고조몽 승객에서 고구려를 세우시기 전에 극제사가 삼일신고 독법을 바치기 전이 아주 보면은 막 건너와가지고 동부에서 편안해서 졸본에 이르러서 맹세를 합니다. 일곱 형제가 크고 밝고 밝으신 상존이시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일곱 사람이 같은 덕으로 일곱 형제가 맹세를 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해아적은 세 번째 주례 마지막에 해아적은 우리들의 사인 원한을 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쟁을 하다 보면 많이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원한이 생기죠. 복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풀고 사만 동치 사만이 함께 다섯에 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전종 전전 어려서는 전을 따르고 나이가 많아지면 종의 대대하소서.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될 거예요. 참전계경에 참전계경에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제일 우두머리라는 조인이기 때문에 이제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종자는. 그래서 당군 할배를 대종이라 당군 할배 함대금 대종이라 신선종자고 신선전자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전 전 위라기보다도 이렇게 세 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철이랑
종, 선, 전, 완전한 인간. 이는 도인이죠. 도인. 산에서 도를 수행하는 도인. 종은 이미 도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단계. 자, 제가 엄청 빠르게 하죠, 지금. 한번 고치면 다 해버렸어, 벌써. 나중에 제 책에 다 있긴 있는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게 참전경인 총론이에요. 여기에 역사가 다 농축이 되어 있다고. 참재계경 총론 제 뒤에 보세요. 29. 참재계경 총론은 누구냐? 누가 전수하셨나? 고구려 을파소 선생이 서기 200년경 을파소 선생이 전수하신 글이다. 어디서 나왔느냐? 을파소 선생이 젊었을 때 수도를 어디서 했다고요? 수도를? 어디서 했다더라? 대부산인가? 어디서 하셨어요? 근데 거기 동굴에서 하시다가 동굴 폐기식 서해진 글 발견한 거야. 그걸 보니까 참전계경이요. 어? 지금 참전계경 우리 잘 알잖아요. 책이 나와가지고. 그 참전계경을 전수하신 거예요. 이제 글자체로 보면은, 문장체로 보면은 고구려 시대 때 서해진 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사도 있고 다 있어요. 삼일신고하고 천국행은 조사가 없어. 그냥 알맹이 글자만 해서 계속 읽다 보면은 알게 돼요. 어디서 어떤 뜻이 들어가요. 그런데 참전계경은 또 어렵긴 하지만 문장이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현대문이다. 현대라 아니면 근대문이다. 근현세라 해도 또 고대문이라 해도 되는데 고구려 시대 되니까 여기 보면은 참전계경 총론 고구려 을파수 전수 서기 200년경이라 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문장은요. 이게 자연의 이치를 설명해놓은 겁니다. 요 글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대종교 신사기에 있어요. 대종교 신사기에 조화경으로 나옵니다. 요 문장하고 똑같은 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재계경 총론은 제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신사기 중에서도 조화경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반아만이 나와요. 나반아만이 한인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반아만이에요. 한인 할아버지 이전이 나반과 아만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삼신시대라 그래요. 이거를 선천이라 합니다. 한인은 중천이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고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한인 할아버지 이전에 나반과 아만이 누구냐? 바로 부도지에 의하면은 유인시가 유인시 시대죠. 유인시 시대. 유인시 시대를 유인시를 어떻게 표현했냐? 부도지에서 지상에 나타난 최초의 인간 두조라 이런 말이에요. 그 이전은 하늘나라다 또 이렇게 돼요. 원래 한인이 다스린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응? 지상에 나타난 최초의 인간 두조다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하늘나라잖아요. 그게 먼저 황궁시 이렇게 나오잖아. 마고 이렇게 나와요. 시대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한단고기는 한인을 이후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앞은 삼신시대야. 예. 여기 이제 역사가 한인시대로부터 시작돼요. 신인 한인이라 신인 신인으로 나와요. 신인 신인이 신인합일된 경지 신인 한인이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왜요? 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마고시대, 황궁시대, 유인시대, 한인시대 이렇게 그 다음에 한웅 그 다음에 황금, 강군이죠. 당군조선 이렇게 되고 한웅은 배달 배달이 빡달 단, 단자 단, 당구 한인이 한구 유인시는 황궁시는 마고는 마고시대 자 이렇게 돼요. 부도제에 의하면 황궁 유인 한인이 바로 합 3000년 한반국에 의하면 330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황궁시가 마고성시대 때 또 화백장으로서 다스린 시가 있어요.
약 2만 7천년 돼요. 2만 7천이 아니고 서기전 70378년부터 43200년이면 이 7178이 돼요. 요 기간이 43200년. 요게 마고 할미가 직접 대를 이어가면서 다스린 시기. 그 다음에 요때부터 후천이야. 막 부도지에 의하면 이게 후천이에요. 요게 황궁시 시대가 서기전 7197년까지 한국이 서기 전까지 약 2만 년을 황궁시가 화백장로로서 다스린 시기가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역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후천역법입니다. 마고시대를 중천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또 마고시대를 이때는 또 중천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후천이요. 그러니까 선천, 중천, 후천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가지고 한인 할아버지가 나라를 씌운 것은 대홍수 때문입니다. 약 한 1000년, 1500년 사이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홍수가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인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다시, 한국을 다시 재건하신 거예요. 재건. 홍수로 막 피폐된 땅을 다시 다스린,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정비해서 다스린 게 언제부터냐? 1000년, 1000년, 1000년이니까 서기전 약 5000년경이에요. 5000년. 5000년경부터 약 1100년을 다스린 거예요. 3897년까지. 이게 한인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시대. 이때 천부경, 삼일신공, 천년개경이 완성된 시대입니다. 이미 완성된 시대. 그걸 가지고 한웅이 천명을 받아서 천왕으로 천명을 받아서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흥족과 호족을 평정할 때 가르침을 먼저 줘. 먼저 전제가 하나 있어요. 먼저 주고 백성을 받아들이고 호족은 그래도 못 깨달고 응? 게을렀기 때문에 추방을 해버렸어요. 바꿔. 너는 저기 나가서 살아. 너는 너대로 살아. 너는 너대로 살게. 나중에 밀치면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또 반역을 해요. 그게 바로 중국. 중국. 중국의 중간 백성들이 호족이 많아. 유전인자가. 왕족은 공족이고 황제 여름부터 다 공족이에요. 이제 신흥시도 다 공족인데, 응족인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호족이 많아요. 그걸 백족에서 나타나진 놈은 족속이에요. 백족. 저기 한국시대도 이미 구족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서쪽에서 하는 백성이 백족이었는데 이 일파가 호족, 호족, 호족. 사람은 전쟁을,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황족 중에서 이동한 족속이 바로 응족이에요. 응족.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호족과 응족이 전쟁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서안지역. 서안 태백산 지역. 원래 거기가 한웅 할아버지께서 개천하신 곳이야. 그래서 태호복희가 어디를 다스려요? 황하강 유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동쪽으로 와서 그 나라를 이은 게 염제신동신나라고 거기서 당군 할배가 섭정을 했어요. 그런데 요 임금이 전쟁광이야. 막 침범을 해. 세 차례, 네 차례 침범해가지고 기습을 당해가지고 나를 잃었어. 당군 할배가 측근만 데리고 어디를 피해요? 아사도를 피하는 하얼빈으로. 그래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치러 갑니다. 요로. 요로 치러 가는데 눈치가 빠져가지고 바로 한국을 해버려.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거야. 당군 조선 초기는 요승 태평 시대가 아니고 당군왕들이 용서를 해줘가지고 태평 시대가 된 겁니다. 역사에 비싼데 그거를 근세조선에서 입밖부터 못했어요. 왜? 여수는 승군이다. 계속 승려당했거든. 언제부터요? 아마 고려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응? 중국 책이 계속 들어왔죠. 역사책. 그걸로 해서 과거도 보고 하였으니까 다 세뇌가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기록한 책은 다 빚으로 비장대가지고 내려오고 맥은 이어졌죠. 지금까지.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시 반본해야 돼. 원시 복본해야 돼. 마고 복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마고 복본이 뭡니까? 마고 시대가 낙원 시대인데, 그 낙원 시대를 이루려면은, 원래대로 어떻게 되돌아갑니까? 이게 대나가 무상한데, 다 흘러온 건데, 그것이 바로 제세와 홍인간. 홍인간 세상이 바로 지상천국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천쟁개경 종론. 한인이 대홍수를 치수를 하면서 다시
나라를 정비해가지고 한국이 재건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요. 10월 국중대회, 10월 국중대회, 국중대회, 국중대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제천 행사를 하면서 나라 축제를 이는 거예요. 10월이 상달이나 했잖아요. 추수 감사절하고 비슷해요. 쉽게 이해하면 조상들한테 먼저 감사드리고 여기 제를 올리고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때의 가무 제천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무물을 의식으로 삼았다 놓아요. 이야, 무물로 의식. 제가 이걸 인용을 많이 하는데 문외와 무예를 무예를 의식으로 삼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미 심신단련법이 있었고 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글자 글자. 우리들이 알기로 글자는 나중에 생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죠. 무무의식이 있었습니다. 백일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일장. 쉽게 말하면 백일장이 있었고 무예 시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일장이 있었다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천정경에 나와요. 천정경에 남의 글을 훔치지 말라. 천정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쪽에 있는 유물이 홍산 유물인데 홍산 어깨예요. 6000년 됐습니다. 6000년이면 6000년 전후면 한국 말기 배달나라 초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배달나라가 쓰기전 3897년이니까 약 60년 전이잖아요. 요 시기에 문자가 있었어. 근데 한남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배달나라 때 초기에 신지가 녹도문을 만들었다 나오잖아요. 녹도문. 녹자를 모시겠네 또. 녹도문을 만들었다. 녹도문은 어떤 문자냐? 사슴풀처럼 생긴 문자예요. 그게 창성조적빈이에요. 조적빈이 아니에요. 또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렇게 사슴풀처럼 간단하게 아주 생략한 생략된 문자인데 그래도 아주 힘들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 6000년 전에 유물에 새겨진 문자는 이런 글자입니다. 녹도문이 아니고요. 원천적인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는 상형문자인데 원시적인 상형문자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팔을 천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거 전에 각골문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전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자가 이 문자가 이 문자가 저기. 그 다음에 지금 세조자는 우리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요 사에 새 발이고 요는 꼬리고 요는 눈이고 요는 불이고 근데 저거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다리가 두 개에다가 머리, 꼬리, 몸통 요것만 새겨져 있어. 네. 이게 세조자입니다. 다리가 두 개 달린 거 세잖아요. 상징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또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 글자가 있어요. 이게 뭔 글자냐 이게. 이게 상형문자는 상형문자인데 회의문자라 그래요. 뜻이 두 개가 상징적인 글씨가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눈이에요. 눈. 그 다음에 사람 인자예요. 돌견자입니다. 그래서 저 유물을 보면은 새가 머리에 쓰여져서 관입니다. 관. 뱃살 관자잖아요. 관. 뱃살 관자. 뱃살, 뱃살. 새를 머리에 얹고 쓰고 쪼그리고 있는 소상입니다. 소. 소. 소가 새를 모자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새가 눈이 툭툭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 역사적인 기록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글로 안 썼을 뿐이지. 천조견이다. 이렇게 하늘 새가 바로 보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저걸 제가 이제 역사를 연구한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 당시에
도개걸유모. 지금 우리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도개걸유모가 뭡니까? 도가 뭐죠? 도가 되시죠? 그 다음에 개는 개고, 걸은 양이나 염소죠? 그 다음에 유천. 유천 알면은 답수예요. 소조에. 왜 소가 유치입니까? 그죠? 뭐, 그런데, 한국 때, 배달자가 이전에 한국 시대 때 이미 오가가 있었어요. 오가. 오가 제도가 있었어요. 동서남북 중으로 오가가 제도 있었어요. 도야지. 지금은 돼지라잖아요. 이게 원래는 도야지거든. 도야지가 줄여서 돼지가 된 거예요. 도야지는 뭐냐면 도아지예요. 아지는 새끼란 뜻입니다. 도체 아, 새끼란 뜻이에요. 이 돼지란 말 자체가 도체 새끼란 뜻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 돼지라 해요. 그죠? 많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럼 개는 또 뭐냐? 개는 가이, 가희라 그랬죠. 가희.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걸은 글이 염소를 염소 글자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마갈궁 있잖아요. 대장궁 그 양이고 마갈궁 그 갈자거든. 갈자. 이게 갈자도 되고 글자도 되는 거예요. 다른 이상으로 어문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갈자가 바로 염소를 가리킨다. 양계통이니까 양하고 염소하고 비슷하다. 사촌간이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 유천 뭐냐. 모는 쉽죠. 말마자니까. 말마. 이거는 마도 되고 모도 되고 뭐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작은 말로. 뭐. 근데 유천 뭐냐. 유천. 유천을 알면은 우리 국어가 말이 단어가 변해온 그 과정을 알게 됩니다. 왜 분명히 손대 왜 유천. 유천. 역으로 추정합니다. 유시야. 이게 이제 바람이 강하게 되면 유차 되는 거. 원래는 뭐라고요? 유다. 이렇게 유다. 유는 뭐냐? 우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구하고 이게 이제 맞아떨어지잖아요. 소구라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죠. 단군 조선 시대 때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있잖아요. 그죠? 요 글자는 원래 요렇게 요 글자 요 글자 요렇게 변했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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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거예요. 이렇게 비쳤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 쓰니까 요거잖아. 그죠?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잖아요. 이렇게. 요거 어떻게 읽었을까? 서로 읽었을까? 요거 다르게 읽었을까? 자. 자, 순서대로 읽으면은, 시어, 이, 으, 쇼. 이 발음이 될 수 있어요. 요걸로 보면은, 원래는 이어에다가, 아래 어잖아요. 원래는 이 어, 시어가 되려면은, 이, 으, 잖아요. 그죠? 시, 어, 해야 이렇게 되는데, 아리, 으, 자, 그죠? 요, 어, 자는, 오도 변할 수 있고, 어도 변할 수 있고, 우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어, 됩니다. 시, 어. 시, 어. 시, 어. 쇼, 슈. 요 바람이, 슈가 유가 됩니다. 유, 유. 무성한 말 되면 유 그러잖아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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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그래서 유가 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요것이 단모음이 되면 우가 되는 거예요. 단모음이. 단모음이 되면 유가 단모음이 되면 우가 되는 것이고 계속 흘러가면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소, 우리가 소울 하잖아요. 이 소가 이것도 단모음화 되면 소가 되는 거예요. 중음이 모음이
쉽게 발음되려면 다 몸을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쇼라가 하다가 소가 된 거야. 그런데 슈가 흘러가다가 유가 되면서 다시 담화가 돼갖고 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우라 그래가지고 훈과 음을 읽으면 한 글자를 딱 지칭하잖아요. 소우자자, 소우자. 이런 글자가 엄청 많이 많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국가관에서 강의할 때 한 40개를 제가 예를 들면했는데 이런 글자가 엄청 많습니다. 즉 한 글자를 지칭하는 훈과 음이 예, 우리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안 헷갈려. 설명할 필요도 없어. 1, 2, 3, 4, 5, 6, 7, 8, 9, 10도 마찬가지다. 제가 다 했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1, 2, 3, 4, 5, 6, 한, 1, 2, 2, 석, 3, 넉, 4, 이게 다 우리말이에요. 우리 발음에서 가름토를 읽은 거예요. 요 신 있죠, 신. 신. 옛날에 집신이잖아요. 요 글자가 있었어요. 요거는 리언, 리언이야. 리언을 엎으란 거지. 리언. 하늘과 땅과 있는 존재에 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시옷이고 집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집신.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신이 신을 표현한 거 신. 자, 신은 명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글을 말을 신을 명사로 쓰면서 바로 동사로 활용합니다. 신다, 발 밟다, 코 코가 이제 원래는 고죠, 고 고다 골다가 되죠, 코를 골다. 그런 말이 엄청 실이 많습니다. 이 얼따라 그래요, 지금 변해가지고 입단데 얼따 얼따로 변했어요. 그래서 국어학적으로 그런 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명사가 바로 동사로 활용되는 게요 맞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마가우가 했는데 도객을 유모. 자, 도객을 유모 다 설명이 됐죠. 이게 오행상생이다. 어떻게 오행상생이냐? 치우 저기 자부스님이 윷놀이판을 그 달력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후손들에게 안 잊고 예. 계속 전해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윷놀이거든요. 자, 요게 도, 개, 글, 윷, 모입니다. 1점, 2점, 3점, 4점, 5점이에요. 요게 뭡니까? 토, 금, 수, 화, 아, 수, 목, 화. 오행상생이거든요. 오행상생. 오행상생의 위치로 점수가 매겨져서 네, 한 칸씩, 두 칸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행 다 아시죠? 예, 토, 금,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오행상승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놀이가 예, 가는 크기가 예,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 제도가 있었는데 저 유물에 새겨진 소는 바로 소하고 관련된 인물이란 거예요. 그리고 벼슬은 새와 관련된 벼슬이라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가 출신이 새의 역할을 하는 벼슬의 직책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원사회에는 당군조선시대 때 응가라고 나와요. 응가. 매음자예요. 저게 매입니다. 부리가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매의 직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조각물입니다. 오가 제도는 지금 말씀드렸고 태오복희는 여호와의 오빠인데 태오복희가 팔계력을 만들고 하도를 얻었다 되어있죠. 하도를 얻었다는 것은 천하에서 얻었다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계는 천지인 천지인 즉 천지인 이렇게 효를 세 개를 겹쳐서 만든 겁니다. 8개가 나오죠. 그거를 천부경 원리에 맞춰서 8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요. 요한은 요한은 저기 앞장에 아니고 마지막 장 앞에 요한은
연토조상이주지혼 칠일성은 개용어전 불강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진흙으로 흙을 다듬어서 상을 만들어요. 뭘? 인형을 만들어, 인형. 사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혼을 불어더니 너 7일 만에 완성하니 완성해서 전쟁에 모두 전쟁에다 사용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적이 감히 덮이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유화가 누굴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토인입니다. 황토인이 누구라고요? 지금의 중국 사람들. 그 당시에 황하유에게 태우복희 다음에 유아가 다설했어요. 그게 진제국이랍니다. 진제국. 배달나라의 제후국입니다. 청궁국이에요. 왜? 한웅 할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청군입니다. 천하 청군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는 태우복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 지냈다고 했어요. 아까 천자는 제사 못 지내요. 저 밑에 아래 제후기 때문에 허락받고 지내야 돼.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내는 제사가 무슨 제입니까? 봉선제. 봉선제의 진실이 뭐냐? 참뜻이 뭐냐? 지금 완전히 왜곡되어 있죠? 봉선제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알기로는. 중간에 왜곡시킨 겁니다. 원래 뜻은 이게 글자 그대로 원래 뜻은 글자 그대로 봉, 이 봉자 무슨 봉자예요? 봉알봉자선 봉해지 봉, 봉알봉 땅에 요거는 이제 법하고 관계된 거예요. 초자로 땅에 봉해진다는 뜻이에요. 재우로 봉해진다는 뜻이에요. 벼슬로 봉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자는 참선하다 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 선량한 선자야. 선량한 선자. 봉해지거나 선량받았다 이 소리. 그걸 제사를 지내. 누구한테? 상자한테. 상자한테 제사를 지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천자로 봉해졌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저를 천자로 유능해 주십시오. 이 뜻이고요. 선은 제가 앞에 임금하시든 천자하시든 천자로부터 선량 받았습니다. 유능해 주세요. 그 뜻입니다. 이게 공성제가 우리와 같이 천군의 나라, 천왕의 나라가 천지에게서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는 완전히 천지차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내잖아요. 천지. 하늘님, 아버지, 하늘님, 한테 바로 제사 지내요. 소사가 듣고 저쪽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제목부터 보시라는 게 옛날 제목은. 소사가 듣고 저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소사가 할 수가 없어요. 소사가 아니요. 제가 천자로 봉해졌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유명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원래 뜻은. 근데 진시황이 육국을 평정하면서 시황제가 됐잖아. 나는 천자가 아니야. 나는 천자 위에야. 이 뜻이거든. 황제가. 근데 실제로 이거 황제도 배달할 때는 천자예요. 그냥. 원래는 사망오제라 하는데 그 사망오제가 실제로는 배달할 때는 오제 다섯 방향. 오제. 그걸 다 통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삼신상제예요. 우리는 삼신오제라 그러고 삼신오제설이라 그래요. 오제설. 그런데 중국 기록은 요거로 황으로 바꿔버려요. 사망은 항상 중국 기록은 황제가 황이 더 높아 제프사도. 근데 우리는 신, 제, 왕, 군 이렇게 나갑니다. 조금 관념 차이예요. 사망오제도 원래는 배달할 때는 태호복희, 임제신동, 황제현원을 사망이라 그래요. 배달을 해, 제호입니다.
퇴복희는 천군이고 나머지는 천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제, 소금천, 저는 고향, 그 다음에 제곡고신, 제요, 제순, 이걸 오제라 그래. 다 대다나라 당군조선의 제호입니다. 천자입니다. 아까 천자를 제호라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봉하신 제호 자작이라는 뱃슬이다 그랬잖아요. 자, 시간 관계상 요것만 할게요. 뭐 고종공이 천재자라 한 것은 다 아십니까? 넘어가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 아까 극재선을 했고, 자, 우리 역사상에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천부의 가르침을 다 터득하시고 선인이 되신 분이 네 분이 계세요. 그걸 사선이라 그래요. 사선이. 사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선이 누구냐? 사선. 태백산 사선이 있다. 사선각이 있다 그랬는데, 사선은 발길이. 아까 발길이 성인의 태극경을 아까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자부성이. 자부신리는 누구냐면은 바로 황승자라고도 하고 광명왕이라고도 합니다. 광명왕으로 나중에 통했어요. 자부성이 발길이의 후손이 자부성이. 그 다음에 대련. 그 다음에 을보르. 을보르. 을보르가 누구 알죠? 을보르. 38자, 정금 38자를 정리하신 분이, 정선하신 분이 을보록입니다. 선인 을보록이고 선인 대련이고, 대련이란 분은 누구냐? 서기전 2183년경의 사람이에요. 2180년경의 사람입니다. 을보록은, 을보록도 이때 사람인데, 대련은 그 앞 시대. 자. 대련은 부루 당군 때, 그러니까 2240년 이후, 2183년, 그 다음에 을보록, 대련 을보록, 이 시대 사람이에요. 2180년경 사람인데, 대련이 바로 예기에서 공자가 효의 대명사라고 하신 분. 대련 소련 나오잖아요. 그 대련을 실제로 공자 시대로 따지면은 이게 지금 2180, 그러니까 550년으로 잡더라도 벌써 600년 이전 사람이에요. 1600년 이전 사람이에요. 그분을 얘기에다가 응모를 해놨어요. 공자가. 자, 그 다음에 을보록은 서기전 2182년에 정금 38자를 만드셨는데, 만든 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수천 가지로 내려오던 소리 글자를 정선을 했어. 정선. 정선을 다 해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골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이런 기억도 있고 이런 기억도 있고 이런 기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표준을 정해가지고 정형화를 시킨 거지. 그래서 정선. 정밀하게 골랐다. 가리토 38자를 정리하신 분이, 정립하신 분이, 정산하신 분이 얼굴이고, 자부선인은 대달나라 시대 때 치우천왕 때 사람이에요. 바로 황제현은의 스승입니다. 황제현은이 왜 굴복을 했을까? 사망내문경에 의해서 도를 깨닫기 때문에 치우천왕한테 신하가 돼가지고 황제로 승인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 기록은 어떻게 했다고요? 왜곡을 시켜서 치우를 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 상 거짓말입니다. 자, 치우천왕은 서기전 2706년에서 2598년까지 109년을 했어요. 제가 황제가 먼저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서기전 2698년부터
2599년입니다. 요게 100년이에요. 1년 먼저 죽었어요. 황제는 1년 먼저 죽었다고요. 응? 요게 개해년이고 1년이 먼저 죽었어. 그런데 중국 기록은 시우가 먼저 시우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더니 진쟁에서 실제로 100점 100패입니다. 황제는 10년간 73회를 싸우고 100회의 전쟁을 했다 했는데 시우 천왕이 100점 100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신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고스님하고 시우 천왕의 작정에 의해서 신하가 된 겁니다. 어떻게 책을 줘가지고. 너 도저히 인간이 안 되니까 이 책을 한번 봐라 해가지고 사망명령권을 줬거든. 그걸 보고 아 사망의 인치를 알았어. 그래서 신하가 돼가지고 황제로 봉해진 거래. 승인받는 거예요. 황제. 그전에는 황제가 아니에요. 유흥국의 왕입니다. 그냥 유흥국 천자라고 천자. 황제 헌원이 바로 유흥국, 이 공족의 나라에 공족의 나라. 유흥국의 천자라고 해요. 왕. 그냥 유흥국의 왕이야. 천자. 그런데 천자 중에 천자로 되는 거야. 황제가. 황제로 봉해지는 거야. 봉서남북중으로. 여기가 중원 땅이 황제. 동쪽이 청제. 청제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세력가가 있었어. 창일. 창일이 청제. 문자의 대명사죠. 그 다음에 북쪽은 흑제인데 대열한 사람이 있었어. 그 다음에 서쪽은 백제 때 바로 소금천시의 원래 고향 백제국입니다. 소호국의 소호국.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김씨가 황제 헌원지자 소호 금천지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는 친자가 아니고 대련이었다는 뜻의 자입니다. 왜냐? 중국 기록에 됐어요. 소호 금천은 황제의 친자가 아닙니다. 그냥 대련이었을 뿐이야. 왜? 지우천왕이 눈을 푹 뜨고 있었거든. 지하들한테 못 넘겼다니까 황제가. 소금천씨한테 네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금천씨가 아 나는 됐으니까 이제 너 손자한테 준다 하고 간 거야. 어디로? 백제국으로. 그 기록이 나와요. 백제국으로 갔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소금천씨를 태상천자라고 돼요. 상천자. 천자는 현재의 왕이고 물러나는 왕은 상천자잖아요. 높여서 태상천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사선이 발길이는 아까 원방각경에서 말씀드릴 때 태오복희의 동문입니다. 태오복희와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자보선이란 당구왕검께서 광명이라고 호를 해주셨어요. 광명이, 광명왕, 광명왕으로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자부선인 광성자라고 돼요. 광성자. 자인데 이 자를 더 높여가지고 광명왕으로 보게 됐어. 아시겠죠? 자보다 더 높은 게 저 있잖아요. 공무백자나 그 자는 어떻게야? 남자. 남자. 남자도 높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공무백자나 남자 남도 이게 높인 말이에요. 이제 상대적으로 해서 여자 이렇게 부잖아요. 이 자가 높인 말입니다. 다 알잖아요. 공장할 때 찾다가. 그보다 높은 게 제일 위에가 공자. 공의 아들이란 뜻이고. 후자. 백자. 자자. 남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의 아들이 군자고. 왕의 아들이 왕자고. 그죠? 황의 아들이 황자고. 제 아들이 태자고. 이렇게 됩니다. 태자란 말은 강군조선에서 먼저 썼어요. 나중에 다 뽐받아가지고 태자를 쓰는 거예요. 황태자라고. 태자라고 쓰는 거예요. 원래 황제의 아들이 태자거든요. 제 아들이 태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태자, 그 다음에 세자 중에서 왕의 아들을 이제 세자를 하잖아요. 왕세자. 대를 이어서는 왕세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공자, 이거는 아주 높여준 말이에요. 춘추, 공, 유신, 공한테 공은 높은 말이에요. 사실은. 남자도
높은 말인데, 자, 남자를 마지막으로 우리 가리토 글자로 읽은 글자로 꼭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왜 남자를 남자로 읽느냐? 이걸 왜 남자로 읽습니까? 가리토를 읽었다니까? 남이 말이야, 남자. 남자는 남자를 읽어요. 여자는? 이 여자를 왜 여자를 읽어요? 이것도 가리토예요, 가리토. 니언, 이, 으, 니언, 그 다음에 너, 이. 너가 주로 우리 국어말 해서 여가 된 것이고, 너란 뜻은 돼요, 너, 너. 너잖아요, 너. 너가 바로 여자란 뜻이에요. 나, 너. 나는 양성이고, 너는 음성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 여자도 또 있어요, 그죠? 나 여자도 있지만 너 여자도 이렇게 써요. 무술자를 붙여갖고 너라는 뜻을 쓴다니까요. 그냥 여자 하면 그냥 여자 하면 가르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너 여자를 쓰잖아요. 너 여자를. 나중에 생긴 뜻이지만 이상으로 아주 많이 했어요. 오늘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다 천부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부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글자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았어요. 366자. 네. 아, 자수를. 아, 네. 99자.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글자가 막 빠질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시알라가지고. 특별한 뜻. 있을 수도 있지. 100자 안 넘어갔나 보. 360자. 그리고 네, 77자 그 제일 마지막에 네. 여섯 개에 보면은 네, 대련 일작 인절랑 360골 그리고 366절 366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아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걸 탈퇴한다는 뜻이야 366골 366개 뼈를 바꾸고 그 다음에 360혈 귀의 구멍을 연주하듯 선생님 휴식 시간이 몇 분이요? 아 휴식 시간 5분 할까요? 10분 아니 4평 여성이 이걸 사고 와서 돌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10분 네 4평에서 그냥 연주하세요. 귀의 구멍이거든요. 진짜가 이런 수가 매일 연주하듯 10명 감사합니다. 아니 사진 찍어 놓고 우리 저기 스님분들이 몇 분 자, 찍습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똑같이 찍어야 돼.
여사님 아나운서, 그 여사님 아나운서라고. 자, 조금 내가. 저기 휴식 시간 오실들 다녀오시고 5분 네? 5분 네. 저기 접시가 없어요. 접시가 없으나 원래 우리 저 여기 저희들이 기획한 뭐 천부경 강의는 역사 강의와 저기 해서 통틀어서 이제 마치고요. 우리 저기 오늘 우룡 스님께서 특별한 그동안 연구하신 강사님 거 두 개 빼고 천부경 선생님 이 교재를 주시고 그랬어요.